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40가지 방법.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라. 그곳에서는 히트곡이, 여기서는 소음이 된다. 이왕이면 다 훔치마다. 말에도 온도가 있으니 썰렁한 말 대신 화끈한 말을 써라.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열올리지 말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 나 이외에는 모두가 우수고객이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 채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률은 생기게 마련이다. 상대방을 보며 말하라. 눈이 맞아야 마음도 맞게 된다. 풍부한 예화를 들어가며 말하라. 예화는 말에 맛을 내는 훌륭한 천연 조미료이다. 한 번 한 말을 두 번 다시 하지를 말라. 듣는 사람을 지겹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 일관성 있게 말하라. 믿음을 잃으면 진실도 거짓이 되어버린다. 말을 독점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주어라.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교류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 말을 자꾸 가로채면 돈을 빼앗긴 것보다 더 기분 나쁘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방의 의견도 옳다고 받아들여라. 죽는 소리를 하지 말라. 죽는 소리를 하면 천하장사도 살아남지 못한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열심히 경청하라. 지방방송은 자신의 무식함을 나타내는 신호다. 불평불만을 입에서 꺼내지 말라. 불평불만은 불운의 동업자다. 재판관이 아니라면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말라. 옳고 그름은 시간이 판결한다.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표정으로도 말을 하라. 조리 있게 말하라. 전개가 잘못되면 동쪽이 서쪽 된다. 결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감싸주는 것이 덕망 있는 사람의 태도다. 편집하며 말하라. 분위기에 맞게 놓고 빼면 차원 높은 예술이 된다. 미운 사람에게는 각별히 대하라. 각별하게 대해주면 적군도 아군이 된다. 나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향해 쏘아올린 화살이 자신의 가슴에 명중된다. 재미있게 말하라. 사람들이 돈 내고 극장 가는 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선한 말로 기분 좋게 해주어라. 그래야 좋은 기의 파장이 주위를 둘러싼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듣고 싶어하는 얘기하기에도 바쁜 세상이다. 말에도 맛이 있다. 입맛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고 감칠맛 나는 말을 하라. 또박또박 알아듣도록 말하라. 속으로 웅얼거리면 연불하는지 욕하는지 남들은 모른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말라. 보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라.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면 올바른 말이 나오게 된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듣지도 전하지도 말라. 부정적인 말은 부정타는 말이다.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열 번이라도 물어라. 묻는 것은 결례가 아니다. 밝은 음색을 만들어 말아라. 듣기 좋은 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답게 느껴진다. 상대방을 높여서 말아라. 말의 예절은 몸으로 하는 예절보다 빗자리에 있다. 칭찬, 감사, 사랑의 말을 많이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따른다. 공통화제를 선택하라. 화제가 잘못되면 남의 다리를 긁는 셈이 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라. 대상에 맞는 말을 하라.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 좋아하는 말도 다르게 마련이다.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말에는 지우개가 없으니 조심해서 말하라. 품이 있는 말을 사용하라.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의 인격을 나타낸다. 자만, 교만, 거만은 적을 만드는 언어다.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말하라. 침묵은 최고의 말이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을 지켜라. 침묵은 바보도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